한인회에서 드리는 8월 19일 코로나 뉴스입니다. NSW는 어젯밤 오후 8시까지 24시간 동안 681명의 새로운 환자가 생겼습니다. 이 중 170건은 알려진 사례 또는 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149건은 가족 접촉자, 21건은 밀접 접촉자이며 511건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135건은 감염 기간 동안 격리되었고 28건은 감염 기간 동안 격리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59건의 감염 사례가 있었고 459건의 격리 상태가 조사 중입니다. 17일 밤 24시부터 24시간 동안 해외에서 3건의 신규 감염이 발생했고 1건의 신규 감염이 주간에 발생했습니다. 이전에 보고된 12건의 사례는 추가 조사 및 데이터 조정에 따라 제외되어 대유행 시작 이후 NSW의 총 사례 수는 15,528건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시드니 남동부에서 온 80대 남성이 세인트 조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NSW 헬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로써 6월 19일 이후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는 61명이 되었고 팬데믹이 시작된 후 사망자 수는 117명이 되었습니다. 이 발병의 첫 사례가 보고된 2021년 6월 16일 이후로 9,950건의 현지 획득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474명의 코로나 19 사례가 병원에 입원했으며 82명은 중환자실에 있으며 이 중 25명은 환기가 필요합니다. 어젯밤 8시까지 보고된 코로나 19 검사는 웃돌았습니다. 11만 9,310건으로 전날에 총 10만 2,749건을 웃돌았습니다. NSW 보건부는 시드니 올림픽공원 백신센터에서 9,191개를 포함하여 어젯밤 오후 8시까지 24시간 동안 42,300 개의 코로나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 NSW 지역에 대한 자택 대피령이 광역 시드니 지역에 대한 기존 명령에 따라 8월 28일 오전 12시 1분까지 연장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사람은 집에서 머물러야 하며 가족과 친구를 포함하여 가족 외부의 방문객을 집에 초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언제든지 자가격리하려는 지시를 받은 경우 NSW 헬스 웹사이트에 장소 또는 노출 설정이 나열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하거나 우연하게 접촉한 사람은 즉시 격리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클리닉이 바쁘면 줄을 서고 직원에게 자신을 식별하고 증상이 있거나 환자와 접촉했음을 알리십시오. NSW 정부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시에 우려 장소를 방문했거나 대중교통 경로를 여행한 경우 관련 건강 조언을 따르십시오. NSW 지역에 450개 이상의 코로나19 테스트 장소가 있으며 그중 많은 곳이 주 7일 문을 엽니다. 가까운 진료소를 찾으려면 www.nsw.gov.au/covid-19-how-to-protect-yourself-and-other-clinic을 방문하거나 GP에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